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태백산맥이 눈부신 설원으로 탈바꿈하면 그제야 제 모습을 드러내는 보물 같은 공간. 미시령 옛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곳, 강원도 인제입니다. 근데 저기 저산 설악산인 거 맞죠? 그렇지. 이거 그치? 내 설악이지, 여기가. 아이고, 이거 긴박이 안 하면 나 이거 완전히 너무 추워. 얼어붙을 것 같아. 인제잖아, 인제. 인제. 인제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로 통한다는 용대리를 찾았는데요. 설악산의 거친 바위산들이 절경을 이루는 마을입니다. 야, 근데 말이야. 이게 와. 이 형 이거 뭔지 알아요? 내가 컨닝을 좀 해갖고 왔지. 아, 진짜? 이게 왼쪽이 이게 용바위래. 용의 머리를 닮아서 용바위. 아, 여기가 용바위. 저쪽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매바위래. 매 머리를 닮아서 매바위. 아, 이게 매바위. 이게 용바위. 야, 이게 말이야. 이렇게 이 두 바위가 딱 천안문처럼 지치고 있는 마을이니까 그쵸. 이게 만만한 마을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형? 이게 동해 그 바람이 진부령하고 미시령 있죠. 바람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런 바위들 사이를 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칼바람이 그냥 그냥 이 마을을 덮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용대리 라고도 하는데 풍대리라고 그래 맞아 풍대리.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근데 용대리 풍대리 풍풍 바람이 확 불잖아. 그래서 황태가 여기 잘 된대. 황태를 말려야 되잖아. 칼바람이 황태를 말리는 거야. 아, 그거 얘기가 되네. 황태 마을. 야, 그럼 한번 봐봐. 와, 이거 두 바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매서운 칼바람은 매 겨울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하는데요. 바로 요 황태들입니다. 최초로 황태를 탄생시킨 곳이자 대한민국 황태의 70%가 이곳 용대리 출신이라는 사실. 명실상부 황태의 본고장인 셈이죠. 야, 정말 멋지네. 너무 멋있지? 절경이야, 절경. 여기 황태 마을에 오니까 궁금한 게 생기잖아. 궁금한 거? 뭐가 그렇게 궁금해? 명태를 말리면 뭐가 되지? 북어잖아. 북어. 어. 그럼 황태는 뭐가 달라? 황태? 황태도 말린 거잖아. 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먹는 걸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바람에 해가지고 말리는 게 북어고 이제 황태는 이 산 바람에 의해서 얼렸다가 녹였다가 아닌데? 푸석푸석하게 말린 게 황태고 그냥 빳빳하게 말린 게 북어고 북어포 빳빳하잖아. 황태는 푸석푸석하잖아. 알았어.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볼게. 그래요. 아니, 근데 뭔가가 조금 2%가 부족하긴 하지만 나한테 가보자고.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황태 이런 거 뭐 너무 많네. 야, 이거 뭐야? 이 무렵이면 온 마을이 하나의 거대한 황태 덕장이 된다는 용대리. 냄새를 쫓다 보니 어느새 작은 덕장에 다다랐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이게 누구야? 사위하냐? 아니, 서울까지 냄새가 났나? 황태 냄새가? 아, 이게 황태예요? 에? 아니, 이게 어디로 봐서 황태예요? 명태지. 아, 명태예요? 네. 아, 명태. 이게 마르기 전에는 명태고. 마르기 전에는 명태고. 그리고 이게 마르면 황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어는요? 북어는 바닷바에 바짝 말린 게 북어고요. 북어고. 네. 황태는 산 밑에서 고기 헐어서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말리는 게 황태예요.
그러니까 손질한 명태를 바닷바람에 바싹 말려 단단한 식감을 내면 북어. 산바람에 녹고 얼기를 반복하며 황금빛의 보슬보슬한 식감을 내면 황태라니. 두 사이 모두 정답이네요. 작년에 말린 황태, 제가 이쁜 황태 구경시켜드릴까요? 아 좋죠. 그렇죠. 네, 그럼 가보셔요. 예. 따라오세요. 아니, 이거 내가 맞잖아. 내가 먹는 건 자신 있으니까. 나도 맞고, 형도 맞아. 빨리 오세요. 예. 참, 나 진짜. 들어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줄을 앉으시죠. 예. 아이고야, 이거 뭐요? 야. 드디어 두 사위 앞에 펼쳐진 황태의 자태. 겨운에 얼고 녹기를 반복한 황태는 여름 동안에는 숙성을 거치고 가을엔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어 더욱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낸답니다. 1년 동안 33번의 손을 거쳐야 완성된다니 정말 귀하신 몸인 거죠.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지금 만드는 거는 코를 만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살을 발라내는 거는 이렇게 채, 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껍질을 벗긴 거는 이제 껍질 티각도 만들고 머리 뼈는 육수 내는 데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한테는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껍질서부터 뼈까지 다 사용하고 이용하고 먹고 있습니다. 한번 장갑을 끼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열의 일곱이 황태를 만들며 살아간다는 용대리 주민들. 그래서 농사를 잠시 쉬는 겨울에도 황태 손질로 쉴 틈이 없다는데요. 버릴 게 없는 귀한 황태와 이 황태를 만들어낸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기꺼이 두 팔 걷어붙인 두 사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이런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사인님들한테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아유 그럼요. 아 진짜요? 와 좋아. 오예. 오예. 세워라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둥그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저희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면서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주민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황태 일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 시작한 건 60년대 초에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 60년대 얼음 공장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황태를 덕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황태의 시조시네, 시조. 예,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 뵈러 한번 가보실까요?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유난히 겨울이 길고 모질던 용대리. 사람도 살기 힘든 이 척박한 땅에서 황태라는 귀한 보물을 캐냈다는 황태 전설, 그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님, 아드님. 네.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수고 많이 들었습니다. 뭐 국립사위가 네. 많이 뭐 봉사하고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우리 덕장까지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예. 우리 안사인님.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저 작업하고 지금 황태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족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 마무리 와갖고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일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좋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사회도 오셨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님, 그리고 우리 이모님들. 좌우에 계신 분이 우리 매영.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삼촌들. 야 이건 완전히 그냥 가족이 운영하는 덕장. 이야. 한낮의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 명태를 걸어 황태 만들기를 시작한다는데요. 혹한의 추위와 맞서야 하는 이 고된 일을 가족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어머님은 이거 어떻게 황태를 말리게 되셨어요, 이게? 측면에 이제 얼음 공장을 하다가 기계를 얼기는 그 얼음 공장이 생기니까 이게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하고 이제 황태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황태가 잘 나오니까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점점 덕장이 커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 황태 덕장을 처음에 여기 하면 좋겠다고 말해주신 분이 고마우신 분이네요. 예, 고맙죠. 아빠가 예. 가끔 말씀해 주시는 예. 거를 아, 예. 들었는데 이제 뭐 예. 함경도 원산에서 아, 오신 예. 분이라고 예. 이제 신앙민이셨던 것 같아요. 아, 예. 과거의 용대리는 무엇도 일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답니다. 이곳에서 얼음을 얼려 생계를 잇던 젊은 부부에게 한 실향민의 제안은 의아하기만 했다는데요. 바다가 아닌 산골에서 얼음 대신 명태를 얼리자니 부부에게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때 같은 자식들을 위해 무작정 시작한 황태 덕장. 여기서 춤에 걸었을 때 고기가 요만식한 건데 그건 정말 노랗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노랗게 나와 정말로. 이쁘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기가. 그렇게 말려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또 서울 상해 같은 데서 이제 사가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부부의 작은 덕장을 시작으로 용대리는 자타공인 황태 1번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황태 집 한번 널어보시죠. 네. 여기 한 분은 저 위에 올라가시고 예, 예. 가위바위보 하시든지. 가위바위보. 자, 3대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3대번이 맞지. 아니, 또 왜 이래?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아니, 비싸해? 아,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아, 이 사람 진짜 이거 좀. 와서 형님 같이 들어올려줘야죠. 자, 하나, 둘, 셋. 막바지 작업을 돕기 위해 덕목 2층엔 안사위가, 1층엔 전사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은 황태를 만들기 위해선 겨울바람에 제대로 말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고기를 벌려서 어.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예예예. 예, 예. 반대면 하나 이렇게 넣어줘. 친절한 이웃의 조언대로 얼린 명태가 겹치지 않도록 가지런히 덕목에 걸기 시작한 전사위. 반면 안사위는 빨리. 햇볕이 잘 드는 2층은 얼려둔 명태가 녹기 전 빠르게 거는 것이 포인트. 최대한 빨리 손을 움직여 보지만 아니, 안사위, 지금 제일 빠른 속도인 거 맞죠?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작업 속도에 지켜보는 고수들은 그저 답답할 뿐. 빨리빨리 걸으셔야 돼요. 이렇게 늦게 아, 걸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어? 안원장, 좀 어? 할만해요? 아, 이거... 어이구, 이게. 어이구, 있어, 있어, 있어. 야, 그러면. 자, 조심조심. 자, 아유, 좋습니다. 어, 또 왜 올라왔어요? 아, 예. 어? 아니, 우리 안원장이 하는데. 역시 안사위를 생각하는 건 형 전사위뿐. 냉추에도 녹일 듯한 뜨끈한 우회로 힘겨운 황태 작업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자, 여기다 걸면 끝. 좋습니다. 탐스럽게 걸린 명태들. 매년 이곳에서만 300만 마리의 황태가 만들어진다는데요. 낙태다! 아유, 낙태다!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랍니다. 아직 낙태 줍기가 남았기 때문이죠. 거센 바람에 휩쓸리거나 마르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명태를 낙태라고 부릅니다. 이 낙태를 그대로 뒀다간 눈 속에서 썩어버리기 일쑤라는데요. 그래서 낙태를 발견한 즉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어르신들의 몫이랍니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도 매일 기꺼이 낙태 줍기에 나선다는 박옥연 어르신. 그런데 어르신의 걸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절뚝이며 걷는 걸음이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행여나 눈길에 넘어지기라도 할까 불안불안한 모습. 어머니. 아유, 놔주세요. 나 제가 할게요. 아니, 그 그만하세요 이제 좀. 그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저 제가 할게요. 아니, 추운데 내가 할게요. 아니. 제가 하세요. 저희가 할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예. 네. 야, 이거 좀 너무 힘드시구나. 다리가. 예. 네. 고관절도 지금 안 좋아요. 오른쪽. 예. 네. 발라지셨죠. 예. 네. 네. 지금 많이 힘드시네요. 다 또 안장 다니시고 하셔서. 아유, 많이 힘드셔요. 여기 지금 어디 여기가 제일 아프세요? 여기가 더 아프세요? 여기가 양쪽 무릎이 네. 다 여기는 괜찮 아픈 건 아니죠? 예, 여기는 안 아파요. 아, 이따 제가 좀 봐드릴게요. 이따 오세요. 예, 예, 네, 이따 꼭 봐드릴게요. 네. 아이고, 또 어깨를 축 못 올리시더라고요 지금? 예. 밑에 이렇게는 괜찮은데 위에를 못 하죠. 예, 예. 제가 잠깐 볼게요. 예, 예. 여기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아유, 미안해요. 여기까지 되는 거고. 예. 여기 한번 만져볼게요, 제가. 예. 어깨 굉장히 땅땅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이분도 힘줄 많이 없구나. 아이고. 이거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겠다. 아유. 이 어르신은 형 딱 허리 아프신 거 맞는 것 같아. 아, 그래? 허리가 많이 아프신 거죠? 예, 허리. 네? 언제? 여기가. 네, 가운데가. 예. 네, 이거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미안해요. 이게 굽힐 때는 좀 편해요? 예, 굽힐 때는? 그렇게 아프면 이렇게 구부리고 땡기고 땡기잖아. 아침,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이걸 300만 마리를 해서 그러니까. 하려면. 쉴 수도 없고. 세상에 세 분 다. 아이고.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덕장을 지켜온 60년. 명태를 내걸던 어깨는 굳은 지 오래고 낙태 줍느라 내내 굽혔던 허리와 다리까지 성한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참 고된 세월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많이 안 추세요? 추워요. 아니 근데 내가 여기 보니까 막 이게 저기 흙바람도 막 이게 불고 아 정말 장난이 아니네 이게. 우리 어렸을 때랑 그쵸, 그럴 그쵸. 때는 진짜 고드름이 주렁주렁하고 그렇죠.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로 갔다 이제 덕에다 걸으려면은 옛날에 물찌개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물찌개로 이제 젖어 올렸어요. 예. 이렇게 지고 오르면은 우비가 젖어가지고 고드름이 주주주주 달려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뭔 갑옷 같아요. 다가닥 다가닥 그렇게 했어요. 처음 황태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용대리는 영하 30도를 오갈 만큼 추웠습니다. 밤에 그게 또 이렇게 둥둥 뜨면 얼음하고 같이 붙으면 고기가 다 파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밤에 나가서 이렇게 또 밟아. 그 밟아놓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따가 또 새벽에 또 나가 밟고. 그래야 이제 고기를 건지니까. 개울에 담가둔 명태가 얼지 않도록 밤새 어은 개울물을 밟고 낮이면 물에 젖은 명태를 지고 날랐던 시절. 겨울은 고맙고도 두려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걸로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우리들이 후회는 안 하지. 그렇게 60여 년 혹독한 세월을 견뎌 또다시 찾아온 황태의 계절. 그 사이 변한 것도 많습니다. 아, 여기서 사실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집주지. 아니 아까 상태를 300만 마리나 이렇게 네. 작업장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소박하게 사시네. 네, 우리는 이제 황태 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화주가. 아. 그래서 그 이제 말려서 이제 봄에 다 드리고 그 땅에다가 또 이제 다시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요. 아, 직접 황태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 우리 거라면 아유 부자지요, 부자들. 아니 마음이 부자시잖아. 예. 이렇게 다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그게 마음의 부자죠. 예. 아니 근데 저기 어머님 그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아버님은 지금 방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정신 잡으셨고 아, 주무셔요. 아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예, 한번 방에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예예. 들어가고 마시나? 내내 집안에 계셨다는 황태 전설의 주인공 최기철 어르신. 아빠가 주무셔요. 아 그래? 아, 네.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덕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데요. 저희 아빠가 이제 평생 동안 황태의 네. 덕장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네.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젊었을 아, 네. 때 생각하고 일을 하시다가 네. 뇌출혈이 오셨어요. 아. 네.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네, 덕에서 떨어졌어요. 네, 덕에서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움직이시고 말하시는 건 괜찮은데 치매가 아. 네, 진행이 되셔가지고 가족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답니다. 척박한 땅에 처음 황태 덕장을 지어 올린 것도. 온 덕장을 누비며 더 좋은 황태를 만들어낸 것도 모두 최기철 어르신이기에 가능했는데요. 그렇게 든든했던 남편이 덕장에서의 사고로 한순간에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셔. 빨리 차와. 저 선생님도 빨리 일어나셔. 왜 투구나. 물 놓지 말아요. 차올 때 됐어 이제. 물 놓으면 안 돼. 아유 미안합니다. 어머니, 그 아버님이 이렇게 건강하실 때 어떤 분이셨어요? 가정에 충실했지요. 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병원에 가 있고 그럴 때 그런. 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다 해가지고 애들 밥 먹이 해서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서 다 학교 보내고 그랬어요. 저희 아빠는 정말 어떤 분이셨냐면 별명이 용대리 곰이셨어요. 그렇게 강건하시던 분, 그렇게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어떤 걸 하지 못할 때 저희 엄마는 어떠셨겠어요? 아유, 우리 엄마가. 너무 속상하지요. 너무 안 됐고 너무 속상하고 불쌍하고 그래요. 여섯 명의 자식을 놓고도 언제나 아내부터 챙기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맨날 어디를 놀러 가도 자기는 저 뒤에서 와요. 나 따라서 내가 넘어질까 봐. 내 앞에 안 가요. 꼭 뒤에서 따라와요. 아내가 병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됐을 때도 늘 자신의 탓이라고 여겼던 최기철 어르신. 말없이 뒤에서 지켜준 남편 덕에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었는데요. 나 아파서 이제 병원 내길 때. 병원에 갈 때는 이제 뭐 차도 타고 그래야 되잖아. 차 타려면 이제 걸어가야 되고 이제 뭐 여기서 내가 걸어가지 못하니까 날 업고 갔지. 업고 다녀서 그래가지고. 사고 이후 남편의 기억은 하루하루 더 희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 또렷이 기억하는 단 하나. 신발 신고 오셔요. 내가 오니까 그냥 빨리 나오려고. 바로 아내 박옥연 어르신입니다. 내가 오니까 좋죠? 예? 네. 네? 오늘 어때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예, 수고들 하세요. 예. 예. 하지만 아픈 아내가 넘어질까 늘 뒤에서 지켜보던 건 잊어버린 듯합니다. 눈길 위를 앞서가더니 아내에게 장난까지 걸어보는데요. 천천히 가서 천천히. 에이, 빨리도 가기 좋아하네. 나 갖고 다니는 거 생각 안 나요? 에? 몰라. 평생 헌신해온 남편에게 이제는 보답할 차례. 하지만 아픈 몸으로는 버겁기만 한데요. 에이, 그렇게 우리 자네 어제 고생 무진장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쟤네 아버지 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게 안 되더라고요.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지금 이거 하는 게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무릎 있잖아요. 네. 언제부터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한 30대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랬어요. 30대부터 어르신께서 업고 다니셨구나. 그렇죠. 그때는 이제 처음에 네. 이제 다리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네. 이 다리가. 네. 그런데 이제 일을 했죠. 손에 다리가 네.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니까 이게 점점 보여. 네. 그 다음에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이게 네. 구부러지지도 않고 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뭐 뼈암이라 하더라고요. 예, 한번 봐봐요. 이게 주위 그래도 이거 아주 많이 말라섰구나. 그러시네. 어쩡다리지만 사실은 되게 불안정한 상태네. 이것도 잘못 다치면 부러질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오른다리가 더 망가질 수도 있다는 말에 어르신도 가족들도 무너지고 마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또 이게 부러지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러시다 보니까 또 이 다리를 네. 많이 네. 쓰셔서 지금은 네. 또 이 다리가 아프시다네. 이 다리가 무릎이 아파서. 이 다리가 이제 아프니까. 불안정하니까 여기다 다니까 여기 다리를. 이거는 지금 무릎이 아프신데 제가 한 번만 볼게요. 이거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아픈 거 좀 있고 좀 있고. 이렇게 할 때 아픈 거는 이제 더 구부러지질 않아요. 이제, 이제 아프고 다행히 인대가 그런 대로 짱짱하세요. 오. 그래서 괜찮고 이거는 이 안에 있죠. 이 안에 있죠. 이게 많이 아픈 게 여기가 연골이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못 받치니까 그러면서 연골이 나오면서 여기 통증이 심해진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감사합니다. 네. 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을 드시려고 그러면. 예. 진료를 앞두고 속부터 든든히 채워야겠습니다. 이거 상황버섯이에요? 사위들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한 가족들. 여기 문 열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 와! 네. 그러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황태가 빠질 수 없죠. 이게 이제 주재료죠, 주재료. 예. 네. 아유, 이게 색깔도 노래가지고, 야, 이게 딱 빛이 나요, 빛이 나. 귀한 손님들이 올 때만 내온다는 오래된 가마솥에 천연 약재들과 실한 토종닭, 한 해 동안 정성껏 말린 황태까지 아낌없이 입수. 뚜껑 닫으시면 됩니다, 이제. 예. 예. 이제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덕장 한번 보세요. 어때요? 완전 절경이네. 그 사이 겨울바람에 얼었던 명태가 햇볕에 살포시 녹았습니다. 이렇게 20번을 반복해야 비로소 황태가 되는데요. 그래도 황태가 환경에서 잘 적응하나 보죠? 옛날에 저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이 70%를 해줘야 되고 30%는 사람이 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야 황태가 최고 좋은 황태가 나와요. 용대리가 여기 지금 용바위, 매바위 이쪽에서 바람이 무진장 불어요. 3개월 동안 겨울에는 칼바람, 봄에는 따뜻한 바람. 그다음에 여기 햇빛이 좋고 일교차가 무지 많이 나요. 그다음에 삼박자가 딱 갖춰진 데가 용대리예요. 그래서 용대리의 황태 덕장이 지금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거를 만들어 준 거네요. 아, 그럼요. 하늘이 선물해 준 귀한 황태. 드디어 맛볼 준비가 됐습니다. 고생한 사위들을 위해 근사한 한 상이 준비됐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황태 먹는 거예요? 아니,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닭도 이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황태가 이게 난 좋네. 별미다. 이게 슴슴하고 맛있네. 이거요? 슴슴하면서 김치 넣어줄까? 김치?
잘 먹는 사위들을 보니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세요. 예. 네. 아이고. 아야. 앉을 때 그러니까 이거 한쪽 발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앉으시네. 이게 안 구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하고 이쪽도 안 구부러지니까. 왼쪽도 못 쓰고. 이쪽도 아프니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두 다리 다 펴고 밥 먹고. 박옥연 어르신에게 덕장은 소중한 삶의 터전이면서 시련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오른다리에 생긴 악성종양으로 평생 왼다리에만 의지해 살고 있지만 그래도 덕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다리야. 황태덕장을 그리고 남편을 지키기 위해 꼭 이루고픈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쟤네 어디 지금 막 내 찔러 그러는데 뭐 나는 다리가 아프니까 따라가지도 못하고 뭐 다리가 좋아지면 같이 걸어가면 좋겠지요. 둘이서 똑같이 그냥 걸어다니면 안 그래요. 무진 자연과 어우러져 황태와 가족을 지켜온 이들을 위해 오늘도 국민 사위들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올라오세요. 진료버스에 오른 박옥연 어르신. 과거 오른다리 수술 후 왼다리로 찾아온 통증이 문제인데요. 다리가 많이 저려요? 왼쪽? 어느 쪽으로 저려? 여기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린 게 아니라 시리다고. 어디가? 무릎이. 문진 도중 고관절에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알겠어. 여기 골반을 같이 좀 해드려야겠구나. 여기 골반 하나 찍고 무릎 하나 찍을 거야. 오케이, 좋았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장비까지 동원. 통증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촬영된 결과물을 보던 안사위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어르신. 지금 오른쪽이 관절염이 있거든. 저거 짧으니까. 짧아진 오른다리에 골반 관절염이 추가로 발견된 건데요. 왼쪽 다리는 더 문제입니다. 어르신은 여기에 연골 있는데 여기가 이 안쪽에서 힘을 이 안쪽으로 부하가 막 가요. 연골이 밖으로 자꾸 삐져나와. 그 상태에서 여기 부딪혀가지고 뼈들이 자란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여기가 되게 많이 아플 거야, 이 안쪽.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 여기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잘못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한번 정형외과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얘네들 이 관절이 편안하게 내가 치료를 해드릴 거예요. 내복을 해드릴게. 먼저 캐캐 묵은 왼쪽 무릎의 통증부터 치료에 나선 안사위. 깔아주고. 관절 변형이 좀 심하구나. 수술 후 짧아진 오른다리 대신 균형을 잡아온 왼다리. 이 때문에 심하게 변형된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기로 했는데요. 또한 특수 장비를 이용해 주변 근육의 감각도 되살려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참으시네. 자, 이건 됐고 초음파 리니어. 고령인 만큼 더 정확하고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 초음파 기기까지 사용해 섬세하게 치료를 이어나가는데요. 일상을 힘겹게 만든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고관절 치료할게. 긴 세월 동안 어르신이 겪었을 통증만큼이나 길어지는 안사위의 치료 시간.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아프신가? 아니, 그게 안 아파요. 여기는 이제 그게 안 아파요? 먼저 무릎 치료의 경과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손만 가져다 대도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던 무릎 관절. 그리고 온전히 구부려지지 않던 뻣뻣한 다리가 문제였죠. 구부려 이제 더 구부러지질 않아요. 이제 아프고.
그런데 치료 이후 무릎을 자유롭게 구부리는 것도 관절 부위를 건드리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나. 자, 이렇게 할 때 아픈 거는 평생을 괜롭히던 무릎 통증과도 영영 이별할 수 있겠죠? 어르신 고생하셨어요. 일단 옷 입고. 어지럽죠? 저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좀 깰 때까지. 길어진 치료에 용대리엔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분. 하지만 진료는 쉼 없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로 버스에 오른 건 고마운 덕장 이웃들인데요. 보행기가 없이는 거동이 힘든데도 늘 앞장서 덕장이를 도와준 신봉녀 어르신입니다. 허리부터 시작돼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힘겨움을 호소했었는데요. 과연 어르신의 허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할머니 아까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 네. 아프다고. 네. 아, 그 할머니구나. 어르신의 문제는 바로 굽은 허리.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절로 굽어진 상태가 된다는데요. 자, 이렇게 엎드려 보세요. 여기 아파요? 코 아래.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엑스레이 기기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원인. 아, 할머니 협착이 되게 심하시구나. 일단은 요 뼈하고 요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없어요. 요 뼈하고 요 뼈 사이에도 디스크가 거의 없어요. 디스크가 쿠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충격이 계속 여기에 가겠지. 그 거기를 지나는 신경이나 혈관들은 계속 다칠 거예요. 어르신, 평소에 얼마나 걸어가면 힘들었어? 아, 여기서 저 차 타는데만 가도 아프. 많이 힘들었어요?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의 부재로 허리와 다리까지 통증이 이어진 건데요. 근육의 감각을 되살려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파요? 안 아프죠? 예. 지금 아픈 거 없죠? 과연 굽은 허리와 통증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 네. 내가 가능하면 안전한 쪽으로만 했어. 왜냐면 어르신 너무 위험하게 치료하면 안 되거든. 자, 좋아요. 지금 아픈 거 없죠? 오케이. 할머니 내려와서 쭉 걸어보세요.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진 통증으로 짧은 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신봉녀 어르신. 그런데 얼마나 편한가 봐봐. 자, 저쪽으로 반대 돌아가 봐. 이전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주 가벼운 발걸음인데요. 네? 부드럽죠. 네. 그럼 된 거야? 맞습니다. 항생제 3일. 예. 요 관절이 부드럽지가 않아. 근데 요 관절을 부드럽게 하면은 얘네들이 올라 부딪힐 때도 덜 부딪혀, 이렇게. 어깨에서 느껴지는 통증으로 오른팔을 들기 어려웠던 고옥자 어르신. 치료 후엔 부드럽게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문봉화 씨도 굳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었는데요. 다 쭈그러졌죠? 이제 됐죠? 한밤중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은 안사위의 버스 진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이고. 아, 진짜 나도 긴장이 된다, 진짜. 아, 저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지금 가족들이 바라는 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어머니의 모습일 텐데요.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들어오세요. 네. 오세요, 어르신. 드디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박옥연 어르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어이구,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네. 그리고 기다리던 가족들과 전사위를 향해 한 발 한 발을 내딛는데요. 모두가 놀랄 만큼 달라진 모습. 어? 어머나, 어머나, 우리 엄마가 막 빨리 가시네. 어? 어머나, 어머나,
우리 엄마가 막 빨리 가시네. 수술 후 짧아진 오른다리 때문에 왼다리에만 쏠려있던 체중. 그래서 불안한 걸음과 왼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치료 후 한결 편안해진 걸음. 왼다리의 통증이 완화되면서 다리에도 부쩍 힘이 실린 듯 보입니다. 이제 돌아서 오시고요. 네. 이게 등이 굽혀지지가 않아. 네, 허리도 제가 조금 손을 봤어요. 빨리 걸으셔도 돼요. 조금 더 속도를 내 걸어도 아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가족들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인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고생하셨어 치료하느냐고. 아니 고생 안 했어. 선생님이 잘해주셨어. 정성 보니까 좋은데. 인형이 딱 적혀 보니까. 아이고 참나 이거. 고맙습니다. 아이. 아니 어머니 한 번만 더 좀 볼 수 있을까? 진짜 이게 좀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아까 이게 완전히 틀어졌거든. 저희 남편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 밤으로 밥 먹을 때 이제 무릎 펴지 않고 굽히셔도 돼요. 무릎을 굽히지 못해 바닥에 앉아있을 때도 다리 저림과 통증을 동반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 한번 앉아보세요. 진짜? 네, 네. 괜찮아요. 앉으시면 앉는 게 발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굽히고 이렇게 먹는 거죠. 이제 피지 않고 드셔도 돼요. 아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유, 선생님 고생하셨지 뭐. 아니 일어나시는 것도 훨씬 더 자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팔 힘으로 견뎌야 했었지만 이제는 다리 힘으로 걷든. 아유 다리가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네. 아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골도 부드럽게 제가 한 것 같고 고관절도 한 것 같은데 저는 딴 거가 아니고 약한 쪽 다리를 꼭 한번 다시 보시고요. 예 약한 쪽 다리가 저는 혹시나 그게 부러질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라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지금 일단은 좀 반드시 걸으면 일단은 이제 짧은 쪽도 부하가 덜 갈 테니까 근데 어쨌든 잘 챙기셔야 돼 본인. 감사합니다. 네 아예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니 네. 이거 이제 자연스럽게 걷는 거부터 아까 힘들었잖아요. 네. 미스코리아처럼 빨리 걸으라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느껴지는 통증으로 빠른 보행도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겨웠던 문봉화 씨. 그랬던 그녀가 한결 편안하고 안정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됐는데요. 미스 코리아 인재! 예. 근데 진짜 미스 인재 같아. 어르신은 반대쪽에 연골이 얕거든요. 지금 절반 정도 굽히는 데는 이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쪽 연골이 다 낮아. 이게 10년이 넘도록 무릎을 못 구부리고 이렇게 아파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은 무릎을 못 구부리겠지만 내일 자고 나면 아마 무릎이 아마 그건 안 부러질 거예요. 그건 안 돼? 요 이상 구부리면 안 되고 안 돼요? 연골이 없어. 그냥 계단은 잘 다녀 이제 요 안쪽을 다 좋아하세요. 지금 여기 올라오는데 계단을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한 계단 이렇게 그치, 지금 네. 제가 올라와 봤어요. 네. 왔는데 네. 우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어머님은 미스 용대리야. 아 맞아. 자 미스 용대리 몇이겠습니다. 나가세요. 자 이렇게 걸어. 그렇지. 이거 온다 이거.
끌고 다니시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 이게 저거 돼가지고 곤칠라고 그랬는데 안 곤쳐서 돼도 되겠네. 그냥 걸어 다녀도. 그러니까. 아니, 아까 너무 신나시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막 돌아다니시는 거야, 그냥. 그 내가 아니, 잠깐만요 해도 그냥 뭐 계속 돌아다니시더라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가면 또 언제? 언제 오나? 또 오세요.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황태를 만들어 온 60여 년의 세월. 험난한 인생을 꿋꿋이 견딜 수 있었던 건 가족과 이웃이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더 오래 발맞춰 걸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래서 순간이야. 어르신 여기요. 에? 부부가 아니네. 난 남남인 줄 알았지요. 자, 신랑 신부 입장! 채널 A